한문철 TV 애청자입니다. 중앙선 침범 후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식겁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고화질이라서 영상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인트만 보여드리죠. 후방 영상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블박차가 도대체 이거 뭔가요? 이거 뭐 더 가로막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려온 차가 어떤 상황인지 처음부터 보시죠. 자, 두 개 차로입니다. 두 개 차로. 이 차가 이만큼 가로막고 있죠? 이 차가 우회전할 것도 벌써 우회전했을 텐데 안 가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 차가? 어허. 저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어디 들어와? 어? 어디 들어와? 거기 들어오면 어떡해? 헤헤. 거길 왜 와?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야. 이런. 뒤에 또 다른 차도 빵하네요. 뒤에 소리도. 빵. 합창하네, 합창. 빵빵. 이. 네. 야. 뭐 하는 거냐고. 네, 2차로에 차가 있었어요. 2차로에도. 네. 2차로도 차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결국 여기서 내려온 차가 불법 좌회전하려고 중앙선 넘어서 1차로 차 말고 2차로는 우회전한 차들을 위해서 비워줘야 되는데 뒤에도 2차로 차들이 밀리고요. 1차로도 막,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나 급해요. 나 급하니까 죄송합니다. 나 중앙선 집에서 갈게요. 근데 그냥 보내주시나요? 블박차는 괜찮아요. 블박차는 저 앞에 어차피 막혀있어요. 여기. 이 차가 막혀 있으니까 나는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저렇게 여기로 내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차 저런 차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리고 2차로 오는 차들이 있는데 빵빵 소리 나 혼자만 낸 게 아니라 2차로도 같이 빵빵빵빵빵빵 저럴 때 뭐 하는 거냐고. 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밉죠.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저 차가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지금 아까 쑥 나오다 부딪힐 사고 날 뻔했어요. 여기서요. 여기 보면요. 여기 좀 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때 이렇게 나가고 마침 여기서 버스나 덤프트럭이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차를 때리면서 그 차 나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위험한 거기 들어와? 어떤 분은 아유 어차피 못 가잖아. 아이 그냥 내비두지. 아이 경찰한테 걸리든 말든 내비두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2차로선 차들도 많이 막히는데요. 화나죠. 이 차의 차량 번호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마트 국민재보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 침범, 과태료 9만 원, 상품권 안전하게 배송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서 시간이 명확해야 됩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 통행 13조 3항 통행 구분 위반에 따라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 예정입니다. 9만 원. 네. 진짜 좀 밉게 하면 그냥 뭐 그 나한테 불편을 크게 주지 않으면 깜빡이 미전등이나 이런 거는 뭐 그래도 경고 조치라는데 아 이런 건 뒤에 차들 못 가게 했잖아요. 9만 원 뭐 일찍 내면은 이제 좀 20% 깎아주죠. 예, 그러나 밉죠. 여러분들은 저렇게 남한테 욕먹을 짓 하지 마십시오.